5.18 발표 명령과 안내장 등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두환을 비롯해 당시 신군부 지휘부였던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, 이희성 계엄사령관, 황영시 육군참모차장,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5명의 대면 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. 5.18 조사위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. 이번 소환문이 발송된 5명을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